예, 이번 시간에는 제2회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물론 이제 요 2회 모의고사도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하시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1번 한번 보세요. 1번은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그죠? 평가 손실 얼마냐 묻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재고자산에서 이거는 우리가 뭐 여러 번 해왔던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 2의 1번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잖아, 그죠? 상품 계정에서 요 부분만 따로 떼죠, 그죠? 기말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그 기말에 이 재고자산이 있는데 이 재고자산이 이래 돼 있다, 그죠? A, B, C. 요 원가와 시가 요 평가해봐라 이 말이죠, 그죠? 문제가 예. 그 원가가 얼마냐 하면은 1,300개가 1,000원이니까 결과적으로 130만 원 되겠죠, 그죠? 요거는 뭐 계산하는 방법은 뭐또 다름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그대로 할게 보세요. 손실은 가치는 1,000원에서 50원, 950원이잖아, 그죠? 950원에 1,300개니까. 1300개에 950원씩이니까, 그죠? 예. 1, 2, 3, 5입니까? 맞네, 그죠? 1, 2, 3, 5. 이걸 되겠네,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 B 상품은 1000개 950원이니까 95만원이죠. 또, B 상품 1000개에 1000원이니까 100만원 되겠네, 그죠? 이렇게. C 상품은 500개에 1200원이니까 60만원짜리죠. 그리고 순실현 가치는 1050원이니까 52만 5천원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럼 이 경우에 이제 A 상품은 우리는 이걸 우리 뭐라 했죠? 그죠? 저가법이잖아. 재고자산은. 그죠? 저가법인데 항목별 저가법. 그죠? 항목별이니까 둘 중에 낮은 쪽, 이거잖아. 그죠? A는 둘 중에 낮은 쪽, 둘 중에 낮은 쪽. 둘 중에 낮은 쪽. 그죠? 기말 재고 얼마냐 물으면 이게 기말 재고 합계 답이고, 평가 손실을 물었다 보세요. 130원에 사왔던 게 요래 되었으니까 손실이 6만 5천 원 생겼죠. 그죠? 이거는 95만원짜리를 95만원에 평가했다. 이거는 무시해버렸죠. 요걸 요래 평가했으니까 이거는 이익도 없고 손실도 없다. 그죠? 60만원짜리가 50만 5천 돼서 이거는 손실이 얼마? 7만 5천 생겼잖아. 그죠? 결과는 얼마죠? 손실이 얼마? 14만원 생겼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정답 4번입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 그랬죠? 예. 요거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데 부채가 발생되었습니다. 그죠? 복사기업 무효로 무상으로 적용받아도 자산이 증가됐죠. 예. 바로 비품. 건물을 임차하고 계약금 지급했으나 자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거래처 파산하여 매출 적고 회수불능됐다. 비용이 발생했죠. 차입금 내 담보를 제공했다. 이거는 거래가 아니다. 그죠? 3번. 보험료를 1년 단위로 납부하고 있는데 기중에, 그 기간 중에 보험료 납부 시에 일괄적으로 선급 보험료를 처리했다. 그 기중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임의로 뭐 5월 1일 날, 그죠? 선급 보험료를 회계 처리했다. 이랬습니다. 그죠? 대변에 현금했겠죠? 그러면은 12월 말에 우리가 수정분에 요 반대가 돼야 되니까 뭐가 돼야 되죠? 보험료 해야 되죠. 그죠? 대변에 선급보험 이런 식으로 그죠? 해야 되는 걸 문제를 보세요. 기말에 수정분괴를 요걸 누구랑 했답니다. 안 했다 이랬죠. 미치는 영향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그러면은 보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비용이 증가해야 되는데 비용을 누구랑 했으니까 그 비용은 그만큼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소가 됐겠죠. 그죠? 할걸안 했으니까. 자, 보세요. 선급보험료는 자산이 대변에 있다는 거는 자산의 감소죠. 자산이 대변에 자산 감소잖아. 그죠? 자산 감소를 빠뜨려 보시면 자산은 커져 있겠죠? 그럼 비용이 작아져서 뭐그 결과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자산이 커져 이익은 커진다. 요거 중에 답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1번 자산이 과소된다. 털렸고 부채가 부채 없잖아. 그죠? 자본은 과된다. 이익이 커지면 당연히 자본도 커지죠. 정답. 비용은 과대가요. 과소. 재무제 비용이 없는 게 아니고 있죠. 그죠? 정답 3번입니다. 네. 다음 이번에 4번 문제. 4번 문제는 유형 자산 문제입니다. 그죠? 바로 손상, 차손, 환입 문제입니다. 그럼 X 1년도에 초에 이걸 취득했는데 10만 원의 기계를 취득했다. 취득해서 내용 연수는 10년이라 그랬습니다. 잔존가치는 없죠. 증액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때 2001년 말에 그해 말에 지금 이 가치를 보세요. 순공정 가치는 7만 2천 원이고 사용 가치는 8만 1천 원이다. 둘 중에 높은 쪽이라 그랬잖아. 그죠? 큰 쪽이니까 8만 1천 원 된 거죠. 예. 다음에 또 1년 지났습니다. 그죠? 2년 말에 둘 중에 큰 쪽 얼마? 8만 2천 원이네. 그죠? 이렇게 변동됐다 이랬습니다. 그럼 이때 보세요. 보면은 10만원짜리가 8만 1천 원 되고 다시 올랐죠. 그죠? 요거 내렸다. 손실 얼마고 올랐으니까 이익 얼마고 묻고 있잖아. 그죠? 요거는 손상 차손이고 요거는 환입입니다. 그죠? 요거 묻고 있죠. 요거 묻는 문제는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요거는 여러 번 나왔죠. 좀 어렵지만 다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요 10만원에서 8만 1천원이 된 게 1년이나 시간이 지났잖아. 그죠? 그럼 1년간 뭐 해야 되죠? 감가상가. 그죠? 10년이면 만원이죠. 만원 빼고 나면은 9만원 되겠죠. 9만원짜리가 8만천원 됐다. 마이너스 9천원. 그죠? 또 1년 지났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제 원래 10년인데 1년 지났으니까 9년 남아있었죠. 그죠? 9년 남아있었으니까 9980원, 9천원 빼고 나면 7만 2천원짜리가 8만 2천원 됐으니까 그죠? 만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우리가 장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초에 10만원짜리 있었는데 요게 2년이 지났다. 2년 후에 장부가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죠. 그죠? 예. 1년에 감가상각비가 만원씩이니까 2년이면 2만원이죠. 2만원 빼고 나면 8만원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금액은 이 금액을 초과했으면 안 되죠. 72,000원 여기까지 해야 되니까 8,000원 답. 손상 차손을 물었다면 9,000원이고 환입 물었다면 정답 얼마? 8,000원. 이 문제는 정답이 얼마? 8,000원 돼야 되겠죠. 그죠? 5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을 잘못된 1번. 검증 가능성은 그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맞죠? 재무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지 또는 예상지일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잘못됐죠. 그죠?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정지으며 표시하면 이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원가는 질적 특성이 아니며 재무정보에 대한 포괄적 제약요인이다. 맞죠? 동일한 현상에 대하여 다른 방법을 적용한다면 비교성은 떨어진다. 맞죠? 다음 6번 문제입니다. 매출채권의 잔액을 구해보세요. 그랬습니다. 그죠? 이런 문제는 우리가 가장 기본 문제에 속하는 겁니다. 그죠? 그 T계정을 이용해서 갈루키 문제입니다. 그죠? 즉 말해서 매출채권의 기말 잔액을 구하라는 것은 이 매출채권의 이 기말 잔액 구해보세요. 기초잖아. 그죠? 네, 이렇게 해서 그럼 기초의 매출채권은 80만원이다. 그리고 회수 얼마? 260만원이죠. 그러면 이 금액 구하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되잖아. 그죠? 예, 매출 금액. 이 매출 금액을 알기 위해서 그 주어진 게 뭐죠? 그렇죠. 상품 계정에 나와 있다. 그죠? 여기에다가 대입해보면 되죠. 상품 계정에다가 여기에 기초 상품, 기말 상품, 매입,
매출 이익이다. 이렇게. 대입합니다. 기초 상품은 12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말 상품은 110만 원이죠. 매입 상품은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출과 이익이 안 주어졌는데 지금 문제가 매출 이익률이 30%라 그랬습니다. 이런 모양 문제 우리가 이제 풀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뭘 뭐랍니까? X, 이건 얼마? 0.3X 도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넘어오면은 이게 넘어가야 되겠다. 그죠? 0.7X는 320만원에서 110만원 빼니까 210만원 나왔네. 그죠? 그래서 나눠주니까 X는 300만원 됩니다. 이게 300만원 나왔죠. 문제를 잘 보세요. 이 중에 현금 매출이 얼마 있다? 50만원 있다. 이겁니다. 그럼 외상 매출은 얼마? 250만원 되겠죠. 이게 외상이니까. 그죠? 250만원. 끝났습니다. 더하고 빼면 답이 나와버리죠. 그죠? 70만원 정답. 7번. 잘못된 거. 1번 기업은 유동과 비유동. 자산과 부채를 구분할 때 이은 법인세는 유동과 비유동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맞죠? 비유동으로 분리한다. 3번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순서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죠.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이게 원칙이고 예외가 유동성 순서 또는 혼합이 있다 그랬습니다. 4번 잘못됐네. 그죠? 신뢰성 있고 보다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자산과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머지는 유동성 순수의 표시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다음 8번 문제는 사채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채를 상환했다 이랬습니다. 이때 사상환이 있다면은 이거는 약간 문제를 응용해 문제네. 그죠? 사채 문제인데 사채 액면 금액을 우리가 발행했는데 자 일단 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사채 액면 100만원짜리입니다. 그죠? 100만원짜리를 발행했다. 발행했고, 지금 문제가 보면은, 액면 100만원짜리 사채를 이자 지급일에 표시 이자 지급 직후에 현금 107만원으로 조기 상환했는데, 이로 인하여 사채 상환 손실이 10만원이 있었다면은, 미상각 사채 발행 차감은 얼마인가 물어봅니다. 그죠? 즉 말해서 여기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있고 발행 가액도 있는데 모르겠다. 그죠? 모르겠는데 그 문제를 보니까 이걸 우리가 대한회사가 액면 변환 사채를 이자 지급일에 매 9월 말에 지급 조건입니다. 그죠? 지급 조건인데 요 지급 조건일 때 액면 100만 원짜리를 상환했다 그랬습니다. 예. 이걸 우리가 상환했는데 요걸 상환했다. 그죠? 상환했는데 자 일단 이거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일단은 요 금액을 갚아줬는데 상환했는데 107만원에 상환했네. 그죠? 107만원에 상환했었는데 하고 나니까 뭐가 생겼다? 상환 손실이 10만원 생겼다 그랬습니다. 손해봤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은 요 금액이 얼마였어야 될까요? 우리가 손해볼 때는 돈을 더 많이 줬잖아. 그죠? 더 많이 줬으면 요게 손해봤으니까 요 10만원 빼니까 95만원 되겠네. 95만원짜리를 107만원에 상환했다면 돈을 더 많이 줬으니까 손해봤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 금액이 지금 얼마고 묶어 있죠? 요거는 100만원 그대로니까 5만원 답이 나오겠네. 그죠? 정답 5만원입니다. 다음 금융자산 중에서 손상 차손을 인식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바로 1번이네요. 그죠? 1번은 비용 떨어버립니다. 예. 다음 10번 문제. 당기 순이익은 10만 있는데 다음에 오류 있었다. 수정 우익 얼마고 묻습니다. 수정 전에 이익이 10만 있었는데 아래 사항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나면은 수정 후에 당기 순이익 얼마고 묻고 있죠. 선거 비용을 과대 예상했다. 선거 비용은 자산이죠. 자산을 더 많이 해버렸습니다. 자산을 더 해야 되잖아. 그죠? 더할 걸 많이 했으니까 빼야 되겠죠?
이거는 뭐 어떤 분은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막 여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절대 여우지 마세요. 괜히 헷갈리는데 이걸 여울 필요 없잖아.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죠. 보세요. 미지급 비용 부채입니다. 부채를 많이 했다. 많이 뺐다 이 말이잖아. 더 해줘야 되겠죠. 그죠? 2만 원. 그렇죠? 세 번째, 선수 수입 부채입니다. 부채를 적게 했다. 적게 뺐다. 더 빼야지. 3만 원. 그죠? 미수일한 자산. 미수수한 자산을 적게 했으니까, 적게 했으니까 더 해줘야 되겠죠.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4만 원, 플러스 2만 원, 답 12만 원이다. 그죠? 11번. 잔액 시산표에 차변과 대변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 차대변 일치하지 않는 것 물었습니다. 매출 채권 계정 잔액을 시산표 대손상업 계정에 기입했다.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도 차변이고 대손상업에도 비용이라는 차변이 있죠. 매입 채무 계정 대변할 자본 계정 자본 계정 대변 둘 다 대변 있는 거잖아. 부채 부채 자본이니까 그죠? 임차료 차변 선거 임차료 차변 같은 면이 있는 거고 사채 대변 이자 수익도 대변 맞죠? 대여금은 자산의 차변이 있는데. 차입금 계정에 기입했다는 것은 차변을 대변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서로 틀리겠죠. 발견할 수 있다. 12번 문제입니다. 은행 계정 초등표가 나왔네요. 그죠? 은행 계정 초등표입니다. 회사 장부와 은행. 우리 회사와 은행이죠. 그죠? 회사와 은행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거 보면은 대한회사의 장부상 잔액과 은행 잔액 증명서는 15만원과 20만원이었다. 우리 회사는 15만원 있고 은행은 20만원 있었다. 그죠? 다음에 기발행 미인출수표는 얼마인가? 우리가 발행했는데 인출 안 낸 거 은행에서 빼야 돼. 요거 얼마고 묻고 있죠. 그럼 박성 받으름 추심 돈 받았다. 은행에서 받아 놨다. 회사는 아직 안 받았다. 그죠? 25,000원. 은행에 미기입돼 있죠. 은행에 플러스. 그죠? 부도수표는 우리 회사에서 빼야 되죠. 마이너스. 그리고 이거 얼마고 묻습니다. 그러면은 잔액이 같아야 되겠다. 그죠? 그럼 얼마죠? 16만 5천 원 나왔죠. 이것도 16만 5천 원 나와야 됩니다. 21만 5천 원에서 빼니까 얼마? 5만 원이죠. 예. 정답 5만 원. 그죠? 13번. 재고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재고 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치의 낮은 거. 이 저가법이죠. 네. 순실현 가치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예상 판매가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 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맞죠? 재고 자산을 순실현 가능 가치로 감안한 것은 저가법은 총계 기준으로 적용한다. 총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저가법이라는 것은 저가법은 우리가 항목별 저가법인데 유사 품목일 경우에는 그거는 합할 수 있다 그래요. 그 조별 기준 합계로 할 수 없다. 총계 기준은 적용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4번 재고 자산의 감모 손실과 평가서는 감액이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맞죠? 손실한 가치의 상승을 인한 평가 손실의 환입은 그 비용을 인식된 자산에서 빼준다. 맞죠? 다음 14번. 매출 환입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물어요. 거기 묻는 말. 매출 환입이 나와서 일단은 매출을 구해야 되겠다. 그죠? 왜? 우리는 이 상품 계정에서 나오는 매입과 매출이라는 것은 모두 뭐죠? 순매입과 순매출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품 계정이라는 것은 여기에 기초상품 기말상품, 매입상품, 매출상품, 이익인데 여기 바로 순매입과 순매출이다. 그죠? 그걸 아시고 답을 찾으면 됩니다. 자 보세요. 기초는 6만원, 기말은 5만원이다. 그죠? 매입 25만원이죠. 운반비가 6천원 들어갔습니다. 그죠? 매입 환출이 5천원 됐네. 그죠? 그럼 5천원 빼야 되겠죠? 25만 1천원 됩니다. 그럼 일단은 이걸 전체를 X로 더버려야죠. 그죠? 매출. 빼고 나머지는 뭐다? 이익이죠. 6만 원이다.
일단 이걸 구해볼게 보세요.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올까요? 30 얼마? 7만 천 원이죠. 5만 원 빼니까 32만 천 원이잖아. 요게 뭐죠? 순매출액이잖아. 그죠? 순매출액인데, 그러면은 순매출액이라는 거는 총매출액에서, 총매출액에서 뭘 빼야 된다? 환입을 빼면 되죠. 그죠? 예. 지금 묻는 게, 그거 보세요. 총매출액이 얼마죠? 33만 원이죠. 요거 얼마고, 이런 묻잖아.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매출액이면 제외. 운임은 제외잖아. 그죠? 자. 그럼 요 금액에서 요걸 빼니까 요거 나왔다. 요거 빼면 얼마? 얼마 빼야 되죠? 예, 9,000원 빼야 되겠네요. 그죠? 예. 어떤 분은, 이걸 이제 우리가 풀이하면은 어떤 분은 환입을 그렇게 하면 요거 된 거잖아. 그죠? 그죠? 어떤 분 이런 분 있습니다. 환입은 빼는 건데 왜 더했느냐? 이런 경우에 더해야 되겠죠. 왜? 이거는 순매입액이고 순매출액이니까. 그걸 자꾸 매출에서 환입은 빼더라만 생각하다 보면은 헷갈리잖아. 그죠? 이게 왜? 요거는 총매출액이고 요 순매출액이니까. 여기에서 이걸 빼니까 이게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더하는 거이게 되는 거지. 여기서는 뺀 거잖아. 알겠죠? 이걸 질문하신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혼나지 마시고. 네. 다음 15번. 손익계산서에 적시 인식된, 뭐죠? 급여죠. 매출은 거는 뭐? 직접 돼요. 판매원임, 예, 판매원임도 직접 돼요. 감가상각비, 기간배분, 판매수료도 직접 돼요. 급여는, 예, 적시 인식. 그죠? 다음, 16번입니까? 예. 유가증권 나왔습니다. 그 16번 한번 보세요. X1년도 초에 주식을 샀죠. 그죠? 500원인 10주를 샀다. 그죠? 10주. 10주를 사고 주당 얼마 줬죠? 500원짜리입니다. 그럼 주식 10주를 사면서 500원짜리니까 5,000원이잖아. 그죠? 여기에 지금 10주를, 잘못했습니다. 1,000원에 샀네, 그죠? 예, 요거 1,000원 조금 샀습니다. 액면 500원짜리잖아, 그죠? 요걸 1,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죠? 10,000원 줬죠, 그죠? 그런데 수수료가 100원 지급되었습니다. 아, 이 문자를 보세요. 기타 포괄 손익 검사선으로 분류했습니다. 수수료는 뭐죠?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죠. 따라서 그게 수수료 100원 포함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걸 얼마 주고 산 겁니까? 1,010원 주고 산 거죠. 그죠? 예. 알겠죠? 그거 하나 조심하시고. 다음에 이 주식의 1년도 말에 시장 가치가 얼마 됐죠? 800원 됐더라. 또 이 주식의 2년도 말에 공정 가치가 얼마가 됐죠? 1,300원 됐더랍니다. 그리고 이 주식을 3년도 그죠? 4월 달에 지금 초라하게 초에 전부를 1,100원씩 팔았답니다. 1,100원씩 팔았다. 수수료 600원 들어갔다. 이때 들어갔습니다. 그럼 팔 때 이익용으로 분류할 기타 포괄 손익, 그 처분 손익은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자, 보세요. 바로 답 나오네. 그죠? 이제 이걸 좀 요령을 아시는 분들은 상계해야 되잖아요. 상계할 필요 없죠. 그죠? 상계 안 하고 바로 건너가면 돼요. 요걸 요래 팔았다. 이렇게. 결과는 같아지니까. 그럼, 1,010원짜리를 1,10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이익 봤습니까? 900원 이익 봤잖아. 그죠? 그렇죠? 몇 주를 팔았습니까? 전부 팔았네요. 그죠? 예. 그러면은, 요게, 90원인데, 10주니까 900원 이익 봤잖아. 그죠?
맞죠, 그죠? 근데 수술을 요변 들어갔잖아. 결국은 수술 요변 들어갔으니까 얼마 이익 받다? 300원 이익 받죠. 답 300원이죠, 그죠? 상기 한번 해볼까요? 결과 똑같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플러스, 아니죠, 아니죠. 마이너스 210원. 플러스 얼마? 500원이죠. 마이너스 200원이죠. 요거 상계면 얼마? 플러스 210원이잖아. 요래 상계면 플러스 10원이죠. 10원, 10원, 100원이잖아. 그죠? 그죠? 예. 뭐, 계산 잘못됐네. 그죠? 210원과 요 상, 290원이잖아. 제가 계산 잘못했네. 그죠? 290원이고, 요거 요 하니까 플러스 90원이네. 그죠? 그렇죠? 그, 10주니까 900원이잖아. 맞죠? 그죠? 결과는? 수술을 6밴드 갔으니까 300원 남았다. 이걸 이제 우리가 상기한다는 거는 바로 가도 돼요. 알겠죠? 1010원짜리를 요래 팔았다 하는 거나 상기하는 거나 결과는 같아져 버립니다. 알겠죠? 요런 이죠. 예. 다음 17번 옳은 거 물었습니다. 유형자산은 강가상관 취득할 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사용 가능 시점부터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순매각 금액은 원가에서 빼야 되겠죠. 그죠? 예, 비용에서 빼야 된다.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비용 처리해야 되죠. 여기 뭐죠? 우리가 새로운 논 앞에 새로운 사용 노트, 새로운 시설, 새로운 상품, 새로운 장소 이런 말 나오면 모두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유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정책의 변경이 아니고 추정의 변경.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철거비용은 토지원가에 포함한다. 기존 건물이 있는 것을 철거할 철거비용은 비용 처리해야 되죠. 그죠? 예. 아, 다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옛날 건물이네 그죠? 요거는 새로 사와서 철거하는 거니까 그거는 토지 원가에 포함한다 맞네 그죠? 5번이 맞습니다.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죠? 강가상각 문제네 그죠? 팔았다 처분 손익 얼마고 묻고 있네 그죠? 자 보세요. 취득 원가에서 그 감가 누계를 빼고 나면은 장부가 되죠. 이걸 얼마에 팔았다 이겁니다. 그죠? 예. 자, 그 취득 얼마죠? 100만 원 주고 샀다 그랬습니다. 기계를 100만 원 주고 샀다. 샀고 내용 요소 5년이고 잔존가제 10만 원입니다. 증액부를 상고하고 있다. 이 기계를 30만 원에 팔았다 그랬습니다. 예. 자, 이때 예. 처분 손익 얼마인가 묻고 있죠. 그죠? 예. 자, 100만 원에 샀는데, 그러면은 지금 증액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죠? 18만 원. 증액법이니까. 100만 원 빼기 10만 원이 5하니까, 그죠? 1년에 18만 원이죠. 그죠? 몇 년 지났습니까? 예. 지금 보면은 1년도 5월 1일에 샀다가 12월 말에 팔았으니까, 2년도 5월 1일, 3년도 5월 1일, 4년도 5월 1일 하고, 그 5월 1일 하고, 8개월 있네, 그죠? 그죠? 자, 보세요. 2년, 3년, 4년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니까, 3년하고 8개월, 예, 아시겠죠? 요게 3년 8개월이다, 그죠? 이걸 계산을 잘 못하신 분이 계세요. 이거는 10분의 8이잖아, 그죠? 그럼 3년이니까 얼마? 54만 원이고. 1년 얼마? 15,000원이잖아, 그죠? 15,000원인데 8개월 하니까 12만 원. 이렇게 따로따로 하세요. 예, 얼마? 68만 원이다. 그러면 장부 얼마? 32만 원. 이걸 이래 팔았다. 마이너스 2만 원. 손해봤니? 그죠? 손실 2만 원이다.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보세요. 다시 100만원에서 18만원 나왔다 그죠? 10분에 8하면 이게 맞습니까? 15 맞는데? 이거 계산 잘못했네 그죠?
54만 원과 10만 원 더하면 얼마? 66만 원이잖아. 그죠? 제가 계산 잘못했습니다. 66만 원. 이러면 틀립니다. 66만 원인데, 그죠? 그러면 여기 얼마? 34만 원이죠. 손해 얼마 봤습니까? 4만 원 답이다. 그죠? 네. 다행히 2만 원 답이 없었네요. 그죠? 2번 정답. 19번.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물었으면 1번.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국제기준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랬죠. 예.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예외가 있죠. 그죠? 어떠한 경우, 항상 나오면 항상 틀린다 그랬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요구사항을 준수, 아니죠. 뭐야, 아니. 우리가 어떠한 거 공정에서 벗어난 회의기준은 요구사항에 응할 필요도 없다. 그죠? 이건 무슨, 뭐, 문제가 나와서 항상 뭐, 그죠?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말 나오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 기업은 현금 흐름 정보를 포함하여 발생, 아니죠. 현금 흐름은 현금 기준입니다.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충당금,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이거는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통합하여 표시하지만은 중요하지 않은 항성명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은 구분해 표시할 수 있다. 바뀌었죠, 그죠? 서로 상이한 거, 이런 거는 예, 구분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나 유사한 거는 통합할 수 있다. 비유동 자산의 처분 손익은 처분 대금에서 그 자산의 장부 금액과 관련 처분의 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맞습니다. 그죠? 20번 문제. 아, 공사 이익 나왔네요. 예, 공사 이익 나왔습니다. 2년도 계약 손익은 얼마인가? 묻습니다. 공사 이익 문제 나왔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골고루 나옵니다, 단원별로. 예. 물론, 이제 그 한 파트에서 좀 많이 나오는 부분 하면 유형 자산, 상품이지만은, 그 골고루 나오죠. 그죠? 그냥 우리 파트별로 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본 문제. 알고 있으면 약간 숫자만 바뀌는 걸 아시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고 나서, 문제 풀어보시고, 또 정답 한번 체크해보시고, 그것도 어디서 또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해설 강의 또 들어보시고, 요래서 다시 또, 아, 어느 부분에 내가 실수가 있었구나. 다음, 같은 문제는 실수 안 하셔야 되잖아. 그죠? 요런 식으로 자꾸 학습하시면 됩니다. 20번 한번 보세요. 그 지금 공사 얘기 나왔네. 3년 할 필요 없었다 그랬습니다. 보니까 누적이 안 돼 있네. 누적 고쳐야 되겠다. 그죠? 15만 원과 얼마, 그죠? 27만 5천 원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죠? 추가 계약 원가 나왔죠? 35만 원과 27만 5천 원. 그래서 총 공사 계약 금액은 50만 원이다. 이거 50만 원 됐네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계약 금액 그 문제 보면 70만 원이었네. 1년도 공사 이익 구해볼게요. 지금 묻는 게 뭐죠? 공사 이익 물어봤네, 그죠? 예, 이익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요, 70만 원에 1년도 보면은 50만 빼면 20만 원이죠. 20만 원에 곱하기 총분의 실제, 그죠? 50만 원 분의 15만 원 하니까 30%니까 6만 원이죠. 요게 1년도 공사 이익입니다. 그럼 이제 2년도 공사 이익 구해볼까요? 빼고는 얼마? 15만 원이잖아. 그죠? 15만 원 곱하기 요거 분의 요거. 그죠? 2분의 1이잖아. 그죠? 그럼 얼마? 7만 5천 원이죠. 전년도 6만 원 빼고는 얼마? 1만 5천 원이죠. 정답. 그죠? 21번. 무형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내용 연수와 유한한 무형 자산은 상가할 하지만은 내용 연수와 비한정인 무형 자산은 상가하지 아니한다. 내용 연수가 비한정인 무형 자산은 매년 도는 손상을 시사하는 증거가 있는 데에는 손상 검사를 수행하고 무형 자산의 잔존 가치는 원칙은 제로로 본다. 내용 연수는 경제적 요인에 의한 결정된 기간과 법적 요인 기간 중에서 짧은 기간
천리자, 그죠? 짧은 기간입니다. 무형 자산을 상가할 때, 예, 미래 효익이 소비된 형태를 실현하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액법을 사용한다, 그렇죠? 예. 다음에 예, 22번 문제, 이번에 무슨 문제입니까? 회계 변경 문제네, 그죠?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회계 변경 문제 보세요. 그러면은 회계 변경은 취득원가와 잔존가치와 내용연수가 변경된다, 그죠? 취득원가는 10만원, 잔존가치는 제로, 내용연수는 10년인데 무슨 법이죠? 증액법이라 그랬습니다. 문제가 하다가 이것을 갖다가 방법은 그대로네, 그죠? 예, 2036이 변경이 됩니다, 그죠? 여기 변경 후에 취득원가, 변경 후에 감가상각비 얼마인가 묻죠, 그죠? 자, 그거 보니까 지금 이 1년도와 2년도, 3년도 초에 부속장치를 설치했으니까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그죠? 그럼 1년에 감가상각비가 10,000원이죠? 2년이 지났으니까 2년이 20,000원입니다, 그죠? 20,000원 마이너스고 2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보니까 16,000원에 부속장치를 설치했다. 플러스 16,000원이 되고, 그리고 내용연수에 영향이 없으나 성능이 향상되었다 그랬죠? 그건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 어, 잘 보세요. 다시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로 인하여 내용연수에는 영향이 없으나 성능은 향상되었는데 부속장치 설치비를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밑줄 치세요. 이걸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본적 지출이 아니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요거는 빼자. 그러면 이때, 이 처리하였다? 이러한 오류가 잘못됐잖아요. 그죠? 포함해야 되는데 잘못했으니까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래 물어봤네요. 그죠? 예. 그럼 이때 지금 문제가 일단은 우리가 봐 보세요. 한번 그냥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비용 처리해 버렸으니까 여기 와서 우리가 2003년도에 여기 와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8만원 되겠잖아, 그죠? 8만원이고 이게 8이니까 이게 얼마? 10만원 되겠네, 감가상각비가,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안 한다면은 정상적으로 했더라면 얼마가 되죠? 여기 우리가 자산 만원 플러스 해야 되니까 이 얼마가 되죠? 96,000원 되잖아, 그죠? 96,000원이고 제로고 이게 8년이니까 이게 얼마 되죠? 12,000원 되잖아. 정상적으로 했더라면은 감가상각비가 12,000원인데 10,000원 했으니까 12,000원 할 것을 10,000원 했으니까 감가상각비를 2,000원 적게 했죠. 비용이 적었으면 이익이 어떻게 됐다? 커졌겠죠. 2,000원 커졌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죠? 2,000원 이익에 2,000원 커졌는데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네요. 그죠? 여기서는 이게 왜냐하면은 자산이 커졌잖아요. 비용이 10,000원 되고 이거는 또 그죠? 비용이 12,000원 생겼으니까 여기 2,000원 차이 났잖아, 그죠? 여기 16,000원이 자산이 증가되어 버렸으니까 2,000원 빼고는 14,000원 만큼 이익이 과소 계산됐겠다, 그죠? 예, 그게 정답이 되어 버립니다. 2번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16,000원 만큼 자산 처리할 것을 자산 처리 안 했다 이 말이죠, 그죠? 결국은 이건 이제 우리 이걸 이래 해도 되지만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본다면은 말하면은 자산으로 16,000원 처리할 것을 비용으로 16,000원 떨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자산으로 처리했더라면은 내용연수가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거기 보면 지금 내용연수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예. 자산 3년도 초에 했으니까 그죠? 이게 이제 8년 남았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자산 처리했다면은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2,000원 해야 되죠. 결과적으로 비용을 2,000원 할 것을 비용을 10,000원 했다. 비용이 14,000원 커져버렸잖아.
그러면 이익은 14,000원만큼 감소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23번 개발활동에, 이건 우리가 연구활동과 개발활동을 구분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기본서에 보면 잘 구분되어 있죠. 그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연구활동과 개발활동은 새로운 지식의 탐구, 탐색활동은 연구활동이고, 설계, 어떤 제품의 설계라든지, 그 말하면은, 샘플이죠. 그죠? 예, 이런 걸 갖다가 제작, 설계하는 활동은, 예, 개발활동이다. 여러분은 크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1번, 새로운 지식. 2번, 지식. 3번, 탐구, 탐색하는 활동. 4번도 마찬가지. 이거 1번, 2번, 3번, 4번의 연구 단계고, 5번에 보면은 시제품 나왔죠. 그죠? 새로운 제품, 샘플 같은 걸 설계, 제작하는 활동은 개발 활동에 속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럼 우리가 이제 23번까지를 풀어봤는데,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24번에부터 또 풀겠습니다. 예.